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와 처음으로 6시간 넘게 대질 조사를 받은 남현희 씨. 네, 남현희 씨 오늘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. 억울한. 대질 조사는 두 사람 외에 이들을 공범으로 고소한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와도 이뤄졌는데 남 씨는 전 씨에게 뭘 보냐며 조사 시작부터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쟁점은 남 씨가 전 씨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인데 양측의 진술은 상당 부분 엇갈렸습니다. 남현희 씨는 전총조 씨의 범행에 대해서 아예 몰랐다라는 입장이시고요. 피해자분들과 전총조 씨는 그 전총조 씨가 피해자분들에게 자신의 이력 같은 것들을 속이고 있는 것을 남현희 씨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입장입니다. 또 조사 도중 전 씨가 변호인의 태블릿 PC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. 남 씨 측은 구속 상태인 전 씨가 변호인의 태블릿 PC를 약 15분간 사용한 것에 대해 정식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고 전 씨 측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며 메모 앱에 변호인이 남긴 질문에 대해 답변을 썼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경찰은 내일 오전 전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.